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목숨을 좌우하는 베개 힐링 타임의 사용법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또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 높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절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주머니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낮았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고 조금 더 두껍다 그러면 조금 더 빼서 이렇게 대략 맞춰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퍼를 열어봅니다. 이렇게 목을 받쳐주는 부분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내용물을 조금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쏙 들어가게 해서 옆으로 누웠을 때 귀가 눌리지 않게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죠. 이렇게 열어서 자, 높았다? 그럼 빼주면 됩니다. 낮다?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죠. 조절하는 방법은 넣거나 빼거나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맞는 느낌을 잘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도기는 참고사항인 거고요. 조절 조금 해보고 또 누워서 괜찮은지 보고 스스로의 감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잘 맞췄다. 그리고 커버를 씌워서 한번 또 누워보고 이거는 수평에 가깝게 이 정도 높이로 잡아줬을 때가 가장 목과 어깨에 편안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적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높은 게 좋다, 나는 수평이 더 좋다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취향이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할 때 상당한 불편함이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바른 자세가 좋아하고 허리를 피세요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그처럼 잘못된 경추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면 정상적인 각도로 잡아주면 되게 불편하고 어색해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빨리 교정하고 싶다면 그냥 참고 써봐도 좋겠지만 소중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사람들은 현재 사용하는 베개라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후에 머리받침을 매일매일 조금씩 빼내서 정상적인 각도로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각도로 맞춰주면 나도 모르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 폭신폭신한 신발을 신고 처음에 느낌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걷는다거나 달리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피곤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베개는 내 머리를 지탱해주는 도구인데 정상적인 높이를 잡아주고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푹 들어가지도 않고 적당한 쿠션 정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령 목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다 그런 경우라면 목에 가는 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 높이를 조절하거나 목 받침을 조절해서 부담 가는 느낌을 줄여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목 받침은 살짝 닿고 있는 느낌 정도, 베개는 베개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장 나에게 적정한 높이를 찾았을 때 가능해집니다. 베개를 맞출 때 어떤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각도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각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각도기를 이용해서 대략 맞춥니다. 5도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누워서 편하다 또는 불편하다 가장 편안한 높이를 찾아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각도기는 처음 해보는 가이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느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라텍스 베개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 힐링타임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한 3에서 5년 만에 커버만 바꿉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쓰시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일반 그런 손베개나 라텍스 베개나 이런 베개에 비하면 초기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년을 놓고 생각하면 1년에
뭐 만 얼마밖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베개를 쓰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물을 이렇게 열어보고 이거 되게 평범하고 흔한 소재라고 생각하시죠?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성분도 같지 않거든요. 저렴한 베개에 사용되는 그런 칩들은 보면 얼마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경우도 있고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오랫동안 사용해도 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해물질들이 방출되지 않다는 그런 인증도 받았고요. 베개 소재는 통풍이 잘 되고 적당한 쿠션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청결 관리에 유리해야 되는 것. 겉커버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주시는데 웬만하면 손빨래를 해주시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실 거라면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을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커버하고 이 내용물을 세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속커버를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다 뺐다가 다시 넣으려면 되게 고생하실 거예요. 통에다가 물을 담고 식초나 살균 표백제를 희석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담궈서 살균이 되도록 한 후에 다시 깨끗한 물에다 헹궈서 세탁기에 넣고 탈수만 해주면 됩니다. 탈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물길 제거를 위해서는 통풍을 잘 시켜서 충분하게 건조를 해주셔야 보송보송한 베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폴리계통의 합성수지 계열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삶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40도까지는 뭐 온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온수 매트를 깔고 주무신다거나 전기장판 이런 것들이 40도 이상만 가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는 물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숨을 저하하는 베개 힐링 타임에 대해서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